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참 기말고사를 보고 있거나, 기말고사가 이제 막 끝나가는, 자, 그런 무렵 같아요. 기말고사 시험을 아직 보고 있는 중이라면은,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 잘 보시고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우리들한테 여름방학이 성큼, 네, 다가와요. 그쵸? 그래서 그 여름방학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수학학습법 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게시판에 계속해서 뭐 어떤 수학학습법에 대한 상담들은 올라오고 있어요. 뭐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이런 글들이 간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뭐 게시판을 통해서는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름방학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 여름방학을 임팩트 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선생님이 이제 여름방학 수학학습법 1학년, 2학년, 네, 수학학습법을 지금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름방학은요, 짧아요. 그쵸? 여름방학이 무지무지 짧아요. 예전에는 여름방학이 좀 길었었는데, 요즘에는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한뭐 3주 정도, 예, 평균 3주 정도라고, 예, 선생님 알고 있고, 3주 정도인데, 2주, 어떤 심한 학교는 2주에 플러스 조금 며칠 되는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무지무지 짧다 보니까 정말 거창한, 엄청 커다란, 대박. 자,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의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왜냐면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 지켜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여름방학에 너희들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자, 이런 안내를 할 건데, 계획은 지킬 수 있을 만큼, 네, 세우자.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세운 계획을 알차게 지켜나가자.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자, 여름방학은 짧아요. 그래서 계획을 여름방학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세우면 좀 늦어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여름방학 끝나버려. 벌써 개학해. 학교 가야 돼. 그래서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부터 기말고사를 보느냐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지친 몸 이겠지만은 그 몸을 이끄시고, 네, 계획을 세우시기 좋은데, 계획 세울 때 선생님이 좀 이러한 세 가지로 오늘을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확실한 목표. 내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목표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난이도. 수학이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해라라는 걸좀 얘기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피드백입니다. 수학은 문제 풀고 땡! 이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여름방학 우리 알차게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확실한 목표인데, 목표를 세워야 된다. 왜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겠다라는 어떤 그 세부 사항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선생님 이제 수학 진도면에서, 선생님, 여름방학에 저 어디까지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복습을 할까요? 아니면 예습을 할까요? 어디를 할까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 진도 말씀드릴 거고, 자, 수학 공부량. 하루에 수학 얼만큼 공부할까요? 선생님, 게시판에, 선생님, 저는 하루에 5시간씩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도 잘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머리가 아파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 더해. 라고 썼거든요. 여튼, 수학 공부량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네모 박스 보이니? 이번 여름방학 되게 짧지? 여름방학 수학학습법의 아주 커다란 골자는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자예요. 선생님의 어떤 목표는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자.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였으면 좋겠어. 왜냐면 여름방학이 있잖아. 되게 짧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정말 바로 2학기 중간고사가 팍 다가와요.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3 겨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고등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는 한번 공부하고 보는 경우가 있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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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왜냐면 우리 내신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를 목표로 삼자. 이번 여름방학부터 내 마음속에는. 자, 이게 이제 확실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 수학 진도 한번 볼까? 진도. 선생님, 어디 공부해요? 옆집에 사는 애는, 제 친구는요, 여기 수원수투 다 보고요. 뭐, 기백까지 다 보고, 확통 다 보고, 다 봤대요. 저는 어디 공부해야 돼? 이번 여름방학, 방학에는 그렇게 선행 막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여기 다 봐야 되나요? 이것까지 다 봐야 되나요? 자, 이런 친구도 있어. 자, 선생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2학기 중간고사야. 수학 진도 볼게요. 퀘스트 영상을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찍지 않기 때문에 1학년 얘기하고 2학년 얘기할게. 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학, 공통으로 배우는 수학 있잖아. 수학 상편을 이제 1학기 때 배웠다라고 하면 수학의 이제 뒷부분, 하편. 집합부터 시작을 해서 집합명제 함수. 아무래도 우리 중간고사에 집합명제 함수 정도, 앞부분 정도까지는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추석 후에 시험을 보든, 뭐 추석 전에 빨리 보든, 자, 집합명제 함수까지는 걸칠 거니까, 만약에 본인이 수학하에 집합명제 함수 파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물론 뒤쪽에 경우일 수 있어요. 순열과 조합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단원이 잘안 되어 있다면, 무조건 이번 여름방학에는 여기에 집중할 것. 자, 여기 집중할 것. 집합명제 함수라고 하는 단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쌤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 2학기 중간고사 잘 보시는 겁니다. 아직 머나먼 미래의 시험을 준비하기보다는 내 앞에 당장 닥친 그 중간고사를 잘 보고, 그 다음 기말고사를 잘 보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시험에 대비하는 과정이야, 얘들아. 그래서, 자, 집합명제 함수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이번 여름방학에 공부할 것을 목표로 세워라. 그리고 여기 부분이 다 되어 있는 친구들,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바로 전에, 뭐한달 전, 뭐몇주 전에 여기를 다시 한번 막 심화학습을 하게 되면 중간고사 커버가 될 정도의 어떤 실력이 향상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하시면 되죠. 더. 그쵸? 뭐 수원이의 수투라든지 새 교육과정, 그쵸?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어디? 수학하에 집중해서 이번 여름방학에 꼭 여기는 필수로 보셔야 돼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문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원을 앞부분까지는 아마 1학기 때 나갔을 거고 뒷부분 끝까지 1학기 때 나간 학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미적분 원의 끝까지 이번 여름방학에 확실하게 본다. 뒤쪽에 있는 적분이라든지 이런 파트까지 완벽하게 끝내시는 건 당연한 거고. 왜냐면 우리 또 중간고사 대비해야 되고 2학기를 대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플러스 확률과 통계가 만약에 진도를 나가고 있어. 진도를 2학기 때 나갈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 봐야 되는 거고요. 확률과 통계를 심지어 3학기 때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 그래도 플러스 알파로 확통의 앞부분 정도까지는 이번 여름방학에 봐두시는 게 좋다. 자, 이런 친구들 있거든. 선생님, 저 2학년인데요. 문과인데요. 수투 이번 여름방학에 복습하는 거 어때요? 라고 질문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수원 수투가 안돼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그 복습을 지금 이 짧은 여름방학 기간에 하기보다는 내가 2학기 때 나가야 될 부분의 미적분 원의 뒷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미적분 원의 앞부분을 복습하시면서 미적분 원의 뒷부분 나가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선생님, 수원수투는 버리나요? 아니. 수원수투 중에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복습하시면 되고 그 부분의 복습은 우리 겨울방학에 하셔도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개인적인 추천 방법은? 자, 이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적분 2입니다. 왜냐면 2학기 때 우리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2를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적 2 자체가 내용이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방학 미적 2를 공부하시고, 만약에 본인 학교가 이제 2학기 때뭐 기백을 나간다든지 뭐 확통을 나간다든지 이런 진도 과정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도 2학기를 우리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수학 진도의 어떤 기본적인 가닥은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추천을 하는 바이고요. 선생님, 하루에 수학 문제 몇 문제 풀어요? 하루에 수학 공부 몇 시간 해요? 저 5시간 공부해요. 7시간 공부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정해진 분량을 여러분들이 끝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수학을 7시간 공부했어. 근데 그 7시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1분도 안 쉬고 7시간을 공부한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yes!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있을까? 그쵸? 그래서 수학은 여러분들 이제 물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할때 내가 목표한 분량을 끝내는 것으로 공부의 계획을 세우세요. 하루에 수학 문제 30에서 50이라고 선생님 써놨는데 뭐 간혹가다 이제 나는 30문제
나는 하루에 30문제씩 풀 거야. 자, 이런 친구들 있을 거고 나는 50문제씩 풀 거야. 자, 이런 친구들 있겠지. 딱 정해. 딱 정해서 내가 30문제를 풀기로 해놓고 아 오늘은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15문제를 풀자. 이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의 개수를 정해놓으면 그 개수만큼 꼬박꼬박 지키면서 매일매일을 지켜나가시면 되고요. 내가 30문제를 푸는데 어떤 날은 문제가 굉장히 잘 풀리고 어떤 수학의 어떤 그 필 좋다. 필 좋은 날 이런 날 있잖아. 그런 날은 뭐 30문제 푸는데 3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되게 어렵고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되게 많이 모여 집중되어 있는 그런 30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걸 푸는데 한 7시간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튼간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문제 문항 수를 꼬박꼬박 지켜나가면서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푸는 게 중요해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가장 큰 목표는 2학기 중간고사로 이렇게 마음에 좀 품으시고. 자, 두 번째는 적절한 난이도예요. 저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푸나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1대1로 다 상담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의 달란트가 다르고 한 명 한 명의 어떤 수학 실력 차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쌤이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 온라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반드시 좀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난이도까지 내가 커버를 해야 되냐. 그럼 제일 먼저 교과서 예제 발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수학 30문제, 50문제 푸는데 저 어떤 문제 풀어요? 어떤 문제집 사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 그래서 교과서의 예제랑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플러스 발전 문제 이건 당연히 중요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런 문제들로 내가 진도에 맞춰서 문항 수를 1번, 2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푸셔야 되고 어떤 진도를 나간다고 하면 인강 교재, 인강 듣잖아. 그쵸? 인강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 이 인강이 개념의 어떤 뼈대를 잡는 인강인가 아니면 내신 대비까지 되는 어떤 심화까지 가는 인강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나오는 거기에 맞춰진 인강 교재에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 다시 한번 쭉 풀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문항수 맞추시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유형별 문제집이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에 더 풀어야 된다 그러면 유형별 문제집을 추천하는데 이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다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문제집이 다 비슷비슷하고 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됨. 자, 유형별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뭐 C급, B급, A급 이렇게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다음 B급, 중간 난이도 알아야 되는 거, 뭐 A급 해가지고 뭐 가장 뭐 최상위 알아야 되는 C, 요렇게 그런 어떤 그런 문제집을 선택을 해서 플러스 알파로 더 다뤄보시면서 해서 진도를 이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고 하루에 풀어야 될 어떤 문항수 30문제, 50문제 이 문제를 여기서 맞추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 적절한 난이도라는 게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수학 성적을 향상시키고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근데 여기가 다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심화 문제집을 선택해서 그 문제를 더 푼다든지 기출, 내신 기출, 모의고사 기출, 자,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한다든지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빠른 피드백입니다. 수학은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야. 문제를 풀면 틀린 문제가 있잖아.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 그럼 그걸 그냥 접어두는 친구들이 있어. 채점하고 아 틀렸어? 아 답 맞춰보니까 3번이야?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영원히 그건 미지의 세계에 빠져든 문제야. 그냥 몰라. 그러니까 수학은 빠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고 가야 되고 내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점검이 중요한데 반드시 채점해야죠. 풀고 끝나면 안 돼. 채점 귀찮아요. 아니, 채점 하셔야 되고 질의응답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뭐 해설지를 볼 수 있겠지. 그치? 해설지를 봤는데도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풀이 과정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럴 수 있죠. 그치? 그럼 이제 질의응답을 하시는데 뭐 자기가 듣는 인강 선생님한테 질의응답 하셔도 좋고 그 다음 아래 주황색 분필로 써놓은 거 스터디 하셔도 좋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내내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2학년 때 수학이 갑자기 굉장히 좋아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1학년 때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2학년 때 갑자기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거든. 근데 그 좋아하게 된 배경 자체가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각 우리 반에서 5명씩 그룹을 짜주셨어.
애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하고 하니까 5명씩 5명씩 그룹을 짜주셔서 그 5명의 팀장을 한명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그 5명한테 이제 똑같은 문제집을 풀어라 라고 해서 그 문제집을 선정해 주시고 그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풀어왔는지 검사만 담임선생님이 해 주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 뭐 어떤 문제풀이 잘 몰랐던 거 이런 거는 서로 스터디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5명씩 팀을 짜줬었거든. 그러면서 선생님이 수학이 되게 좋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의 예인데 이걸로 뭐다 모든 아이들이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질의응답 면에 있어서 이것도 좋다라는 거야. 이제 같이 인강을 듣는 친구가 있을 거지. 그리고 또는 뭐 같은 문제집을 푸는 친구가 있을 거지. 그랬을 때, 자, 어느 분량까지 같이 문제를 풀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몰라? 내가 설명해주고. 아, 이거 나 몰라? 너가 나 설명해줘.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여태까지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숨기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산으로 가면 안 돼. 그지? 스터디할 때뭐 카페에 모여서 스터디한다, 도서관에 모여서 스터디한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 산으로 자꾸 가요. 갑자기 수학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뭐 아이돌 얘기가 나오고 가수 얘기가 나오고 연예인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산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제지하시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끼리 어떤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좋고,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좋고, 반드시 모르는 건 알아가라 라는 거예요. 자, 오답 정리. 그래서 오답 정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 자,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30에서 50문제를 푼다고 해도 오답 정리까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공부량이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름방학 굉장히 짧은데,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이 짧은 여름방학을 그냥 어영부영 해가지고 뭐 휴가 갔다 오는 거 좋습니다. 부모님이랑. 그리고 그냥 더워. 이렇게 해서 그냥 계약을 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치?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을 알차게 유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수학 학습 방법 안에 대해서 선생님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해되셨죠?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여름방학 굉장히 짧은데 정말 잘 보내시고요. 또그 밖에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 찾아와서 물어보시고, 선생님은 또 다음번 캐스트로 너희들을 찾아올게요. 우리 여름방학이 곧 시작되니까 우리 활기차게 화이팅 하면서 여름방학 한번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